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박기택은 왜 앉아요? 계속 서 계시라니까. 그리고 아직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? 권한 없어요. 위원장은 반성하세요. 권한 남겨요. 위원은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이분들은 이런 탄핵 대상이 아니다. 저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반대. 반대합니다.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려주십시오.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. 앉아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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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송석준 의원, 박준태 의원,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. 계속 서 계세요.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,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? 이해 있으십니까? 이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.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.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? 계속 서 계시라니까. 그리고 아직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? 권한 없어요. 위원장은 반성하세요. 권한 남겨요. 이 의원은 서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? 자, 알겠습니다. 왜 그러는 거예요?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